사람들이 걸어온 길. 그것은 전후 우리 당이 빈터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한 위대한 역사의 축도라고도 할 수 있다. 이 투쟁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여 놓았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당을 받들어 왔는가를 더 깊이 되새겨보는 것이다. 딱 좀 닦았어요. 어? 딱 좀 닦아주구려. 아, 저 없어. 아이고, 야, 이거 종막개가 쏟아지겠다. 예? 어? 이거. 진짜인가? 쟤들은 종막개가 쏟아지겠다. 그래요. 이거 모두 성수가 났구만. 그래. 물을 길러간 원전은 어떻게 됐나? 이제 오겠죠, 뭐. 이렇게 온 걸 보면 직장장이랑 모두들 얼마나 반가워하겠나. 아니, 공장에서 과수원을 꾸려요? 평남관계 2단 양수장 통수식 때 수령님께서 우리 공장에 꼭 한번 오시겠다고 하셨기에 모두들. 그래요? 그럼 뒤따라들 오라고. 예. 네. 직장장! 초록이 삼촌이 왔어! 초록이 삼촌이! 왔구나. 대학을 졸업하면 곧장 공장으로 온다더니. 그리 가! 정치가! 이야, 이거 왔구나. 어? 어디서 보자. 이야, 아, 이거? 어, 별일 없었다. 괜찮아. 왔구나. 형수님. 삼촌.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고생이야, 뭐. 자, 어서 인사하라. 지금 인당 와봐요. 장남네. 안녕들 하셨습니까? 왔구만. 아, 여보게 사람아. 오게 됐으면 전부라도 지울 것이지, 원. 아, 이렇게 만나는 게 더 반갑지 않습니까? 아, 아니, 그래. 많이 도와주십시오. 직장장, 네. 같이 온 동문대 우리 공장 기술부에 배치받았다니만. 그래요. 감사하오. 우리 형수님이요. 은숙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안녕들 하세요. 예, 가만. 너 전화동문 기술부에 배치됐으면 자네 어디 배치받아? 예, 난 저간 직장에 현장기사로 배치됐습니다. 그래. 아, 자네가 우리 공장으로 오길 정말 잘했네. 너 정말 잘했어. 잘했어. 직장장 동무. 왜? 무슨 일이 생겼나? 지배인실로 빨리 오랍니다. 아니, 지배인실로? 네. 형수님, 어서 가보십시오. 송해서 중기계 국장동지가 내려왔습니다. 국장동지가? 예. 굴착지 만들 과업을 맡아가지고 우리하고 같은 차에 내려왔어요. 새로운 과업이 제기된. 그런데 어떻게 하나? 삼촌이랑 왔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 안 누이. 걱정 말아요. 제가 다 준비할게. 걱정 말아요. 그래도 손님이 뭘 좋아하는지랑 알아야겠는데. 일 없습니다. 걱정 말고 어서 가보라고. 아, 영애가 어린이 다 하지 않으니. 아, 걱정 말아요. 그럼 어서 집으로 데리고 가라고. 네. 영애가 솜씨를 보이게 됐다. 어서 내려가자고. 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도처에서 건설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당장 필요한 굴착기 대수만 해도 600대요. 이 굴착기 수요 하나만 해결하자 해도 대동광산 같은 큰 광산 두 개에서 나오는 외화를 들여야 할 형편인데 자동차, 브루도젤, 트락도로에 대한 수요를 동시에 해결하자니 아름이 찰 수밖에. 그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는 토의를 거듭하던 끝에 이것도 저것도 다 우리 힘으로 만들어 쓰기로 결정한 겁니다. 굴착기를 맡아가지고 내가 여기에 전권 대표로 나왔고 또 전에 이 공장에 있다 올라간 병수국장을 포함해서 다른 국장들도 다 한 가지씩 맡아가지고 나갔어. 이렇게 놓고 보면 네 공장이 경쟁을 하게 된 셈인데 그래도 난 누구보다도 제일 유리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오. 저기 주철 직장장 동부도 와 앉아있지만 이 공장은 전쟁 시기에 벌써 위대한 수령님을 모셨고 또 복구 건설 시기에는 그 어려운 조건에서 대형 양수기를 만들어내는 신명당원들이 있지 않소. 에? 이번에도 우리 손잡고 본때 있게 해봅시다. 예, 예. 해봅시다. 부기사장 동무. 예. 구체적인 토의는 굴착기를 가져다 놓고 하지. 예, 알았습니다. 저런 삼촌 더들지 않고. 많이 먹었습니다. 용이가 수고하는구나. 이제야 끝냈어요. 저러기 몇 살이나? 10살이에요. 어. 엄마. 내가 너무 늦었구만. 회의를 오래 했구만요. 손님 대접이 어떻게나 됐는지. 많이 먹었어요. 영예, 받으라고. 아니, 편하게 네. 앉으라고. 네. 그래, 국장 농지를 만나보니 어때요? 첫인상에 서글서글하신 게
믿음이 가더구만. 송에서도 손꼽히는 일꾼이에요. 전개력도 있고 아시는 것도 많고 우리 대학에 와서도 여러 번 강의를 했어요. 그래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좋은 수기사 동미의 삼촌이래요. 그렇겠구만. 전번 양수기를 만들 땐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직장장에 애를 먹었지만 이번엔 정말 일이 잘 될 것 같구만. 철옥이 삼촌이랑 기술자가 한꺼번에 세 명씩이 나왔으니. 그래요. 그럼 전 밤도 깊었는데 그만 실례하겠어요. 아니 왜? 좀 더 놀다 가자. 그럼. 철옥이 삼촌이랑 하실 얘기가 많으실 텐데요, 뭐. 그러면 내가 섭섭하지 않나? 후에 또 오겠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자주 놀려오라고. 네. 어두워서 어떻게 하나? 글쎄 어둡겠는데. 삼촌. 자, 데리고. 어서. 그럼 제가 합수까지 바래다 주고 집으로 갈게요. 아이고, 영애. 아이고, 삼촌 여서 나가보라고. 어머나. 예. 그럼 잘 가라고. 나 지내 부분 눈치도 없이. 난 니 좋고 생각을 못했군요. 철옥이 삼촌이 엉큼하구만. 아, 대학을 척 졸업하군 고운 처녀를 아야 데리고 왔으니. 아이,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처녀가 얌전한 게 마음에 들지요? 그래. 철옥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아, 이렇게 온 걸 보고 얼마나 대견해 하셨을까. 엄마, 밥 안 먹나? 이제 먹어. 골착기구만요. 은숙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래, 실집원이 어떻소? 너무 엄청나서 말이 나가진 않습니다. 동문 곧부터 먹는구만. 지금 전당이 신비주의 보수주의를 반대해서 투쟁하는 때라는 걸 모르? 예. 그렇다고 떨진 말고 어서 말해보. 예, 제일 걸리는 게 저 회전대판입니다. 이 눈짐작으로만 해도 녹톤 가까이 되겠는데 주철직장이 가지고 있는 주강로 능력은 2톤 반에 불과하거든요. 그건 내게 맡기요. 그러지 않아도 동미비에서 그 말부터 나올 것 같아서 내 내려오기 전에 용성에서 보호기로 조직해놨어. 예? 용성에서요?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붙나 걱정했는데 고마워요. 고맙길. 주철에서야 회전대판 말고도 할 일이 정말 많소. 예. 자공 직장장 동문. 예. 동문의 그 가지고 있는 치절반으로 이 드라마 치차를 깎아낼 수 있어? 어림도 없죠. 절반 규격밖에 안 됩니다. 예. 알만하. 스프라인 반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그런 건 다 군중터에 붙이면 방법이 나오게 돼 있어. 국장 동지는 모르시는 것도 없고 뭐나 다 쉽게만 생각하시는구만요. 하여간 국장 동지가 오시니까 이젠 마음이 든든합니다. 알았어. 자, 그럼 더 물어볼 게 있어? 없습니다. 그럼 부기사장 동문, 공장 안에 기술자들을 총동원해서 세비도분을 뜨시오. 알겠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장 동무들은 설계가 나가는 즉시 자기 맡은 부문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춰야겠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만합시다. 예. 예. 부장 동무. 예. 설계 공정을 맡은 부장 동무가 잘해줘야겠어.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어. 삼촌. 너도 왔댔니? 네, 공정을 같이 돌아보자고 하고서. 그렇지. 삼촌. 내가 바빠 그러는데 너희들끼리 돌아봐라. 네.
갑시다. 빨리 갑시다. 네. 직장장 농무, 몸은 좀 어떻소? 이렇습니다. 병수국장도 몹시 걱정하던데 몸을 돌보면서 일하시오. 예. 그리고 오늘 시동생하고 같이 온 저 운숙이를 봤소? 예. 저 애가 내 조카요. 그렇더군요. 예. 말은 안 해도 애인을 따라온 눈치던데 그런 줄 알고 잘 돌봐주. 그렇다면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저도 한시름 돌고.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는 우리 사이도 남남이 아닌 것 같구만. 어? 많이 가르쳐줬어요. 나야 그저 내미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뭘 배울 게 있겠어. 난 이번 일도 여기 당원들만 믿고 할 생각이오. 신명당원들이 잘해줘야 내일도 빛이 날 테니까. 저 국장 동지, 유해선대 판을 겨울 생산할 때도 계속 용성에서 부었겠죠? 그건 어림도 없어. 시제품 하나도 못한다고 나눕는 걸 겨우 내려먹여서 하는 형편이요. 알만하. 직장장 놈은 벌써부터 계를 생산할 것까지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간 차후에 토론하기로 하고 우선 시제품부터 내놓고 봅시다. 돌아가보. 용성에서 시제품 하나만 부어온다면 앞으로 대량 생산을 못하겠는데. 수령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굴착기를 만들라는 과부를 주셨을 때에는 나라의 경제건설에 당장 필요한 굴착기 수요를 해결하시자는 거겠는데. 직장장 생각이 원래 어떠거나 우리 힘으로 할 방도를 찾아보자고. 네. 글쎄, 당장이야 무슨 방도가 있습니까? 양식을 만들 때처럼 어디 가서 가져올 때도 없고. 뭔 한다는 소리다. 주광반장 동문 뭐 좀 생각되는 게 있는 모양이구만요. 난 주광로를 개조하자는 거구다. 개조를 하자니? 어떻게요? 용량의 문제니까 눕혀 쌓던 내화벽돌을 세워 쌓고 그 대신 쇳물이 닿는 면에 특수 내화지를 발라보자는 생각이요. 아, 그렇게만 되면 돈 많은 돈 들일 수 있으다. 주광작업반에서 그렇게 하겠다면 우리 정밀주저반도 적극 지원하겠수다. 자네가 맡은 시린 다체만 해도 어려운 건데 그거나 잘하라고. 안 돼, 걱정 마시오. 또 큰 소리. 야, 이런. 임거 시업 너무 솜씨로 말하면 요 벼룩이 한 데다가 신발을 부어 신기라도 신기 날 솜씨니까. 너무 저주지 말라. 내 말들이 나면 나 지랄이. 됐어요. 그래. 삼촌 생각은 어때요? 그거 좋은 생각이군요. 로의 안전성에 대해선 제가 계산해 보겠어요. 이야, 정말. 너 여기 있는데 아주 잘 왔다, 야. 그러게. 전용 기자까지 적당하고 말이야. 사람. 그만두라고. 회전대판 말고도 후렘, 니레판, 굴착바가지를 비롯해서 다 주강할 것들인데 그런 몸을 했다가 로를 구워먹는 날엔 어떻게 책임진다고 그래? 응? 자신 있습니다. 글쎄, 안 돼. 국장 동지는 몰랐던 것처럼 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이건 뭐 복잡할 건 없는데. 이거야. 바로 여기에 들어가서. 아, 설계 부장 동지. 네. 굉장히 큰 기계구만. 예. 네. 아니, 여기도. 우리가 공장에 나왔으니 이런 기계를 다 만들어 보게 됐네. 하긴 형님이 아니었으면 나도 여적 노떼접이나 부어먹고 있었을 거에다. 이렇게 보람찬 일을 두고 골방에 들어앉아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자, 피었습니다. 네, 이거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예, 이게 시린다라는 건데 조금만 정밀하지 못해도 굴착기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게 정밀주조반에서 맡아나선 시린다 체비체. 예. 또 시업반장이 자네를 믿고 가공까지 하겠다고 나섰는데 자네를 구조에 추천한 내 취미는 깨기지 않게 일을 잘하라고.
아, 아무렴 내 형님 체면이 깎이게 하겠어. 작아도 염통이 있다. 뭐라고? 아니, 저 말하자면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 예? 야. 자, 정신 놓읍시다. 자, 내려오시오. 자, 모이시오. 아, 예, 수고합니다. 예. 아, 형님, 그 멀타를 좀 더 두텁게 바르구려. 예. 인잔 할 일도 없는 게구만. 남의 잔치에 와서 갚나라, 배나라. 돈 빈다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다간 거북이한테 떨어진 토끼 신세가 되겠어요. 난 거북이처럼 하자는 거에다. 어디 두고 보세. 누가 먼저 끝내나. 자, 교대를 합시다. 그 우리 작업반의 정표영 감이 놓친을 시켜서 떡을 쳐왔는데 그 성일 밭이라도 좀 드셔야지요. 누구 놓친 애가 떡을 쳐와? 자, 요 귀가 먹었어. 정표아바이라는데요. 정표영감이? 자, 이거. 아니, 이거. 아, 이거 술까지 맞춰서 한 상자 안 차려왔구만. 아, 자, 자, 그만. 야, 드시. 이거, 이거. 잔인하다. 아, 그만, 그만. 자, 이거. 자, 이거 뭐. 드시다. 이건 뭐요? 어. 그 정표영감이 아, 우리가 수고한다고 한턱 낸다노만. 그 술병은 좀 치우라요. 아, 치우긴 뭘. 한 잔 마시고 하면 성수도 나고 일도 힘들지 않고 정말 좋을 텐데. 자, 어서요. 자, 어서다. 어서요. 지수. 이래들 나자. 이래서라고. 시옥동은 벌써 한 잔 하셨군요. 내 놈들이 롤은 개조한다 해도 시린다만 어림없다. 정말 그 우리 삼촌이 반대하는 걸 그냥 내민다는데 일 없을까요? 별일 없을 게요. 그래서 우리 형수님이랑 로에서들 떠나지 않고 있지 않소? 네. 정말 그 형수님은 듣던 대로 다감하신 분이더군요. 여자라도 형수님은 빨리 결혼식을 했으면 하는 눈치던데 어떻게 할까? 네. 난 몰라요. 운숙동무. 로아가 위험하다! 로아가 터진다! 빨리 올까 말이! 자, 빨리 돌아라! 반달 너무 어디 갔어요? 흑가마리 가지러 갔수다! 참. 자, 이거 엄마 참아주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정말 큰일 났고 말이야. 가만히 가주세요! 어머나! 이 하루가 터졌다! 생물을 터지라! 잠깐만, 안 돼요. 이기시오. 안 돼. 생물을 찾으라고! 비켜! 비켜! 무슨, 비켜요! 언니, 같이 자라서. 놀아. 안 돼요! 놀았는데? 안 된다, 안 돼! 놀아! 언니! 놀지 마, 놀지 마, 놀지 마! 놀아요! 없어요! 위험해요! 정말! 이렇게 하는데! 영화 동무! 빨리 느끼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응? 아, 정신 있어? 국장도 고맙습니다. 동무가? 이게 도대체 뭐여? 어? 모험하지 말라고 내 그만큼 타일렀는데
끝내 고집하더니. 이젠 회전대판도 다른 것도 다 못하게 만들어 놨으니 어떻게 하면 좋소? 사흘 안으로 다시 복구해 놓겠습니다. 복구하되 본래 역량대로 하시오. 모르는 사이라면 여기라도 실컷 해주겠는데. 네, 참. 자네는 이따 내 방에 좀 들리라고. 영성, 아, 기사장 동무요? 동문에 이제 설계를 보내주면 언제까지 해주겠어? 다섯 주일 후에? 안 돼요. 늦어도 네 달 초에는 도착시켜야. 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아, 다른 데 걸 다 죽인다고 해도 목형 준비를 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길, 우는 소리 작작하. 내 다시 전화를 걸든가 도면을 가지고 직접 가든가 하겠어. 정신 있어? 형수는 배운 게 없어서 몰라서 그런다 치고 대학을 나온 동무까지 그런 몸에 같이 춤추고 돌아치면 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선상으로는 되기에. 세상에 조기장을 위선 돼도 실천해서 되지 않는 일이 한두 가지인가? 용성에서 못해지겠답니까? 아직 설계도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 주철 사람들의 드살에 설계부장의 보수지 감투를 쓸까봐 떨면서 애당초 보낼 생각도 안 했네. 그럼 이제라도 무슨 대책을. 이제 늦었어. 책임은 자네가 져야 해. 그렇다고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네. 정 안 되면 회전대판 하나 쓰면 낡은 굴착기의 걸 떼다 맞출 셈 치지. 예? 아니, 그야. 아, 이제 시간이 없지 않나. 나도 자네 형순 입장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젠 기사쯤 됐으면 뭘 좀 타산할 줄 알아야지. 과학적인 타산을 말이야. 예. 농성 부상 동무가? 예, 제 세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상 동무가 어떻게? 아, 오지던에 보낼 양숙이 말입니까? 지금 당장은 굴착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내는 초에 만들어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늦는다고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별도리가 없는데 좌우간 알았습니다. 예. 뭐. 마침 오늘만요. 식사해요. 그 옷을 갈아입고 어서 식사하라는데 국장 동무한테서 꾸지람을 들었죠. 꾸지람이야. 좀 들으면 뭘 합니까? 그럼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서 말해요. 국장 동지는 해전대판을 외국 제국장께서 떼맞출 생각이더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노사고 연보여 하지만 그저 빨리 시제품이나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자는 생각 같아요. 매국제 해전대판을 떼맞추다니. 그럴 수가 있나? 몹시 피곤하셨군요. 아, 어떻게? 좀 조용히 말씀드릴 게 있어서. 갑시다. 네. 자, 들어. 국장 동무. 예. 자, 앉으시오. 예. 해전대판을 광산에서 가져온 굴착기에서 떼맞춰서야 안 되죠, 뭐. 난 직장장 동무가 당의 신임을 잃게 될까봐 걱정해서 그러는 게요.
주철에서 맡은 회전대판이 안 돼서 굴착기를 제때에 올리지 못해서야 되겠소? 절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고마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남보다 먼저 했다는 보고 나오면 우리 마음이 편안하겠나요? 그럼 어찌겠소? 직장장 동무는 지금 형편에서 100% 우리 제품으로 된 굴착기를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소? 힘이 들어도 그렇게 해야지요. 우리는 우리가 굴착기를 만들어 내놓을 때 그 다음 날부터 계열 생산할 수 있다는 담보 없이 시제품만 내놓게 된다면 그건 당을 속이고 우리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행동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좋소. 어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봅시다. 그러자면 당분간 양수기를 죽이는 수밖에 없지. 양수기를 죽이다니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저것 다 벌려놓고 어떻게 하겠소? 우리가 맡은 건 어떻게 하나 우리 힘으로 다 해내겠어요. 예. 아, 너 왔니? 아니, 말씀 중이군요. 끝났다. 그럼 실례하겠어요. 집에서 놀려오지 그래. 네. 그래, 왜 왔니? 삼촌, 옷 갈아입으세요. 일 없다. 현장에서 뒹굴 때야 아무렇게 입으면 뭘 하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넌 몰라도 돼. 어디들 가? 어디 가는 거야 말이야? 응? 합숙이에요. 합숙했네. 이거 정말 답답더라구만. 아, 시린다 채가 오장났는데도 합숙에 들어가면 잠이 와, 잠이. 이렇게 이석 채면서 하는데도 오장만 나는데 뭐 어쩌는 수 있습니까? 이건 무슨 놈이 도깨비 감투꾼인지. 자, 들어가자. 여, 들어가자. 그게 기계인데 우기 믿겠나? 아, 그러게. 그 가공해서 정밀도를 보장하라. 어? 예. 반장 너무 또 오사기예요. 예, 가공 기술이 좀 날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 이제 됐겠습니다. 저 군심하고 좀 쉬시오. 예. 여, 빨리. 예.
쉬면서 알아요. 네, 지금 굴착기 운전공을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회전대판을 두 쪽으로 갈라부어서 집에 대쓰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된대요. 그래. 아, 그런데 누님, 그 사람이 그러는데 전쟁 전 무성광산에 갔다가 거기서 재관을 해서 집에 턴 회전대판을 쓰는 것을 본 것 같은 생각이 난대요. 철판으로 재관한 걸? 예, 우리도 그렇게 해보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된다면야. 아니, 한다 하는 주장이 왜 이렇게 풀이 죽었나? 불붙는 어? 집에 키지를 말아요. 키지를 말아요? 아니, 왜 이러죠, 정말. 이 사람 명하. 아, 기운을 내라고. 아니, 이걸 잘한다. 어서들 일어나라고요. 자, 그 이젠 회전대판이 문제라고만. 그 우린 구성이 가서 깎아봐야 한다던 드람 지자를 벌써 깎기 시작했는데. 그걸 어떻게 깎아요? 아, 그 어떻게 했는 거 아니? 그 소재를 넣을 자리를 깊숙이 파고 거기에 소재를 들이밀었다. 오, 그럴듯해. 네. 그 100번 듣느니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그 직접 가봅시다래. 그럽시다. 그 정말 신통한데. 양수기를 깎을 때 탄능 보링을 만들어 쓰던 시기군요. 얼쓰다. 그 내 보수지병이 떨어지던 때 하던 시기죠. 그러고도 큰일이나 친 것처럼. 아니 누가 아니라? 그 말하자면 신세가품이죠. 그 내 외 동무들을 여기로 오자고 했는가 하니 회전대판도 외골수로만 생각지 말고 그 딴 방법을 좀 모색해 보라는 겁니다. 오라요. 얼쓰다. 이거 우리도 무슨 마련을 봐야겠어. 예. 누이. 뭐 재관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직장장은 미리 다 궁리가 있었구만. 저도 정식이 말을 듣고 우리가 하는 일을 남한테 미는 것 같아서 선뜻 말을 못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고 누가 하든지 굴착기를 온전히 만드는 게 문제지. 자네들 생각은 어떤가? 아, 그렇게만 되면요 우린 본래 용량대로 꼬로를 대꼭 복구해가지고 많은 주간품들을 부어낼 수 있게 되니 어쩌고 좋겠어? 아, 영화 동무가 좀 섭섭해하는 것 같은데 이해하라고. 어? 누가 뭘 합니까? 됐어요. 그럼 제가 설계부에 가서 제 거 운원하고 올 테니 식사들이나 하세요. 아, 예. 어서 가보라고. 아, 영애야. 네. 너 식사를 빨리 내라. 네, 한 그릇 먹으라고요. 자, 한 그릇 먹고 한 번 더 해보자고. 자, 오게. 자요.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다면야 주강으로 하기보다 경제적이고 가공 공정도 줄일 수 있으니 여러모로 좋은 일이지. 그럼 설계를 해주시겠어요? 예. 다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성에서 내려온 국장 동무하고 의논해 보셨겠죠? 네, 방금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예, 그렇습니까? 그래, 뭐라고 합니까? 국장 동무는 뜬소리나 듣고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요? 그 문제구만. 아, 그런 문제야 먼저 국장 동무하고 합의를 보고 오셨어야 할 걸 그랬습니다. 아, 기술자들이 된다면 국장 동무도 승인하실 거예요. 아, 우리도 당장 바쁜 과제를 안고 있는 조건에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아, 실제 될 수 있겠는지 계산하고 설계를 해서 사도까지 하자면 적어도 한 달은 걸려야 하니까요. 아니, 그렇게 오래 굴려야 합니까? 예. 부장 동무, 그럼 제가 서 국장 동무를 다시 만나고 올 테니 될 수 있다는 말이라도 전화를 좀 해주세요. 예, 가만. 제가 언제 된다고 했습니까? 아, 될 수 있으면 좋은 일이라고 했지요. 삼촌,
떠선 되어서요. 밤도 깊었는데 내일 하죠 뭐. 하루 이틀 밀리기 싸가면 못해요. 그럼 한 시간만 합시다. 오늘은 제 3절입니다. 삼촌. 예? 아까 내가 말한 거 생각해봤나? 어, 설계 말입니까? 아무래도 삼촌이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국장 동무를 납득시키지 못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요. 글쎄, 기계 설계에 경험이 많은 설계부장 동무도 자신 없어 하는데 국장 동지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아니, 그럼 삼촌까지도... 이제야 다른 길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굴착기가 못 나가게 되면 그 책임과 수치를 어떻게 감당하겠나요? 자, 공부를 합시다. 삼촌은 왜 벌써 일어나요? 형수님, 제게 섭섭한 일이 있거든 말씀해 주시오. 삼촌이 나 때문에 속을 쓴다는 걸 모르진 않아요. 그렇지만 얘긴 좀 해야겠어요. 어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공명의 눈이 어두워 당을 속이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게 나쁜 줄 알면서도 책임질 게 두려워서 자기 보신책만 찾는다면 수령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굴착기는 어떻게 온전히 나오겠어요? 아니, 그건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난 삼촌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나도 형수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 같은 거에 아무렇게나 되면 뭘 합니까? 땅을 속이려는 노름에 같이 춤을 추는 게 나를 위한 건가요? 예? 삼촌이 내 마음을 안다면 그런 말을 못해요. 난 삼촌이 대학을 졸업하고 온 날 너무 기뻐 초록이 아버지 사진 앞에서 혼자 울었어. 이젠 삼촌이 대학을 졸업하고 왔으니 무서울 게 없다. 당에서 무슨 가업을 주어도 막힐 게 없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믿었던 삼촌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 자, 됐네. 됐어요. 어떻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자, 실험실로 가져가세요. 네, 가져가. 수고들 하셨어요. 수고. 하라고. 아, 동무. 요, 동무.
주의하시오. 알겠어. 그 말을 왜 제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전 삼촌이 회전대판을 그렇게 때맞추자고 했다는 게 진심으로 한 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지도 않소. 속단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저까지 모욕하는 거예요. 유감스럽지만 사실이요. 어쩌면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제 당장 가서 알아보고 오겠어요. 어떻게 왔어? 저, 우리 삼촌 못 봤어요. 국둥기의 왕장에 부도대를 어떻게 진척되는지 보고 오겠다고 궁기사장 동무하고 같이 가던데. 왜 그러나? 저... 자, 어서 말하. 회전대판을 수동굴 때 맞추자고 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영상에 설계를 보내라는 지시가 다시 없는 걸 봐선 아직은 그럴 결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삼촌,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여보세요? 그 광산에 그런 기계가 있긴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이 멀어요! 교환, 점 중계해 주세요. 예? 네? 1800거지예요. 네, 알겠어요. 왜 그러고 서 있어? 어서 들어오라고. 직장자모는 저희 삼촌 때문에. 은숙이 그 일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다 제대로 돼. 자, 저기 가서 좀 앉자. 무성광산 1800거지에 가면 재관한 해전대판이 있대. 그래요. 저러기 삼촌도 그걸 보고 오면 신심을 가지고 하겠는데. 그럼 제가 근육동무하고 같이 갔다 오겠어요. 그건 안 돼. 저러기 삼촌은 당장 맡은 설계과제가 많아서 자리를 못 둬. 그리고 거기선 내년 봄에 야오라는 말. 그건 왜요? 거긴 산이 너무 험해서 겨울에는 엄두도 못 내는 데래. 아, 이제 오시는 길입니까? 불도대를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말도 마. 불과 형편없이 뒤떨어졌어. 그래요? 주철 직장에 대요. 에? 안 나와? 예. 아, 마침 잘 왔어. 동네 그 회전대판은 어떻게 할 작정이요?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 무슨 방도 갔었어? 앉으시오. 무성광산에 가면 철판으로 재관한 회전대판이 있다는데 그걸 보고 와서 만들어보자 합니다. 무식한 소리.
아, 회전대판 후에 실리는 무게가 얼만데 아, 철판으로 이어붙여서 그 많은 무게를 감당해낸다고 그러소리라. 글쎄 닷새만 참아주십시오. 거기 그런 게 있다는데. 거다 치우시오. 그런 게 있을 수도 없지만 설사 있다 해도 그런 사이면 벌써 불도질이 먼저 올라가게 된단 말이오. 글쎄 가볼 테면 가보. 그랬다가 그런 걸 찾지도 못하고 시제품만 늦어지는 날엔 동무가 책임져야 하. 동무가. 야, 너 어제 집에 안 들어갔다는 게 사실이야? 일이 바빠서 못 들어갔다. 거다 치워라. 사내 자식이 왜 그렇게 옹졸해? 운수기사가 도리어 속상해하더라. 나도 괴롭다. 야, 너 괴로운 것만큼 누이도 괴롭다는 생각은 왜 못하니? 어허? 그리고 너 도대체 형님이 잘못됐을 때 따발총 한탄창을 단숨에 풀어판가 치던 그 열정은 어디다 다 불어먹고 그 거리가? 설계 말이냐? 야, 아, 그래 하면 하는 거지 못할 게 뭐가? 어허? 그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 너도 신비주의병이 단단히 들었구나. 그만해라. 응. 몸도 성하지 않은 형수가 확신 넘는 일을 벌려놨다가 책임지고 남게 되면 그래, 네 마음 좋겠니? 야, 그렇게 꿈찍이 생각한다는 게 끝내 무성광산으로 떠나게 만드는? 뭐라고? 아니, 그럼... 운숙이 사고 같이 떠났다. 가보고 와야 내가 진심을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겠다고 하면서 말이다. 야, 그걸 왜 이제 대주니? 어? 이참. 자, 여기 앉아. 몸부터 녹이시오. 네. 아, 그 뭔 데서 여기가 어디라고? 아버님, 운두봉이라는 데가 그렇게도 험한 데인가요? 당초에 말도 꺼내지 마오. 아, 오죽하면 우리 지배인이 작년 초겨울에 임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올 봄에 해동이 된 다음에 올라가 봤겠소? 네. 기계도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하고 어디다 두었다는데 사서 고생을 하지 말고 오늘 밤엔 합숙해서 푹 쉬고 내일 나차로 돌아가도록 하오. 응? 나가는 자동차는 내가 알선해 줄 테니까. 너의 해 올라간 간부들은 언제 오시나요? 글쎄 내일 모레쯤은 오겠는지. 처럼 가깝더니 정말 멀긴 멀군요. 바람이 정말 세게 세군요. 무슨 말이야? 그렇게도 보니. 언니, 좀 쉬었다 가자요. 일 없어. 어서 가자. 내가 힘들어 못 가겠어요. 자, 어서 좀 앉으세요.
전쟁 때 다친 이 상처 때문에 근육도 온갖 털 걱정했는데. 에드 참, 좀 쉬면 일 없을 거야. 난 정말 옷 입을 낯이 없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난 삼촌이 그런 사람인 줄을 모르고 기계공업 부문에서 전기력 있는 일꾼으로 평판이 높은 걸 자랑으로 여겨왔댔어. 그런데 그 평판이 다 지금처럼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얻어낸 거라며. 전 삼촌이 아니라 친아버지라니. 은숙의 마음을 알겠어. 그렇다고 지금까지 삼촌이 해온 일을 다 그렇게 보는 건 지나친 생각이 아닐까. 그러니까 난 은숙이 삼촌한테 좋은 점이 많다고 봐. 전개력 있고 굳은 일 가리지 않고 그 좋은 점들이 다 당을 받드는 깨끗한 양심의 뿌리를 두면 얼마나 큰일을 하겠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요? 될 수 있다고 믿어야지. 우린 은숙이 삼촌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드리기 위해서도 빨리 지관한 회전대판을 찾고 우리 힘으로 굴착기를 만들어야 해. 언니는 정말. 난 은숙이가 솔직한 처녀라는 걸 알게 돼서 무척 기뻐. 자, 빨리 가자. 그러단 해를 넘기겠다. 나봐요. 네, 누구요? 우리 동무들이요. 네. 행당 동무라고 나와. 어떻게 된? 못 찾았습니다. 아, 이 동무들이 길을 헷갈린 게 틀림이 있구만. 예. 이거 야단 맞군. 자, 에이, 다 올라왔습니다. 자. 저쪽 골짜기에서 경비나바이랑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아주머니, 이 산판에서 얼어 죽지 않은 게 정말 걱정을 끼쳐서 정말 안 됐어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자, 어서 들어가서 몸이나 좀 녹입시다. 아니, 뜯어놨어도 쉬러 가지만 않았으면 어디 있긴 있겠죠. 글쎄요, 요 수리할 걸 쉬러 갈 때 회전대판도 쉬러 가지 않았던가? 글쎄, 그거 쉬러 간 것 같은데. 어디도 어땠어요? 예, 저 아래입니다. 여, 왜 그러고 섰나? 여, 저 아줌마 물어. 자, 빨리 찾아보자. 자, 저쪽.
여기 해선대판이 해선대판이 여기 있어. 해선대판이 어디야? 원숙이 원인 대군이 원숙이 이게 리베트한 해선대판이 맞지? 맞아요. 틀림없어요. 동무도 찾았어요. 해선대판을 찾았어요. 환자 상태는 몹시 나쁩니다. 고질로 된 상처가 신장 기능에 장애를 주고 있지요. 의지가 강한 동물이니 리에는 됩니다만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형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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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형수님을 이렇게 되게 했습니다. 그녀기 아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제가 왔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진 않았을 게 아닙니까? 자넨 형수가 어떤 심정으로 굴착기를 만들자고 하는지 그 마음을 똑똑히 들여다보지 못했네. 전 지금까지도 오만지스 얘기를 듣고 언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이 안 됐어. 그렇지만 이번에 진혁은 우린 너무도 아는 게 좋았어. 나도 생각이 많소. 그토록 순결하게 담을 받으러 온 그 마음을 미처 모르고 가슴 아프게 한 생각을 하면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래요? 할 말이 없어. 후회하길 때가 늦은 게 너무도 안타깝소. 자기 양심 앞에서 한 발자국 물러선 게 이렇게 큰 후과를 빚어낼 줄이야. 언니, 정신 차리셨군요. 내가 우리는 울었나? 일어나지 마세요. 꼭 사흘 만에 깨어났어요. 모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참, 언니, 공장에서 세포 연장 아바이랑 근육 동물랑 다 왔어요. 그래. 제 곳 가서 데리고 올게요.
직장자 형수님. 형수님. 그래 좀 어떤가. 일 없어요. 모두 바쁠 텐데 이렇게. 그래 일은 어떻게 다 잘 돼가네. 후렴도 붙고 어지던 양수기도 시작했어. 그래요. 형수님 절 용서하세요. 삼주 이젠 마음 놓고 설게 하세요. 죄가 난 회선대판이 틀림없더군요. 그래? 제가 형수님의 속 깊은 마음을 미처 몰랐던 탓에 그만. 됐어요. 이 큰 놈을 잡아라. 큰 놈이? 검정닭. 검정닭이요? 예. 야, 이거 이건 올린다. 이거 제기. 잡았다. 잡았다. 얼른 손질해 주세요. 불 좋을 때 안 치게. 넘기지 마. 한 놈 더 붙잡아야겠다. 한 놈 더요? 은혁이 그 사람도 회전대판을 하느라고 몹시 축가뜨구나. 예. 자, 예. 얼른 한 놈 더 붙들게. 예, 예. 가만 어느 놈 잡을까? 아, 너는 여보 좀 참네. 잡았습니다, 아버님. 야, 일레오나. 네. 인자 벽 잡는 솜씨 변했네. 예.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쉽게 만되면 국제에 없겠는데요. 아, 해전대판이 되었으니 임자 누이도 한스름 놓게 됐네. 요즘은 시린다 체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또 가만 누워있지 뭐래요. 시린다야 세공이 능한 사람들이 붙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전 그저에 종표행감이 들어가 있는 게 깨름해요. 어? 종표가? 예. 전 아버님이 추천했기에 속으로만 생각해 왔는데 나는 그때 우리 집에서 학금서재가 나왔을 때부터 그게 그 영감 작가니 아닌가 의심해 왔어요. 종표 그 사람이면 내가 속까지 다 아는 사람인데 그런 말은 말게. 이게 집안으로 한 회전대판입니다. 그건 참 훌륭한 회전대판이야. 정말 이번에 수고가 많았어. 근데 이게 중량을 이겨내겠는지 지금.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천옥이 삼촌이 무성에 갔다 와서 밤을 밝히면서 회전대판을 만들었다노만. 그래요. 어. 책은 그만 보고 약을 먹자고. 나댕이 수고 많아요. 별서빌. 아버님 직장자. 이렇게. 아 일어나지 마시오. 그래 좀 어떠서? 이젠 다 났어요. 다 꿈이군요. 그 집에 환기가 좀 있길래. 아버님이 뭘 저렇게 다 들고 다니세요? 그 영애는 굴착기 시운전 때문에 바쁘고 나 또 직장장을 만나본 지가 하도 오래서 겸사해서. 직장장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너무 걱정 마세요. 인차 퇴원하려던 참이었는데요. 병은 장담 못해. 직장장은 몸을 돌보지 않는 게 탈이야. 우리 집 일로 해서 마음고생도 많았지. 영애가 선반기를 내왔을 때도 그렇고 또 집을 나갔을 때도. 아버님도 별 말씀을 다. 나야 다 늙은 몸이니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겠지만 직장장은 몸이 든든해야 더 큰일을 할 게 아니라. 남관계 통수식 때 수령님께서 직장장이 전쟁 때 파편이 박힌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그토록 가슴 아파하셨는데 설기도 생각해야지. 응? 아버님 고마워요.
자, 그럼 식기 전에 좀 대접해. 예. 그럼 난 그 시원전 때문에 좀 바빠서. 일어나지 마. 아버님, 그럼 조심히 다녀가세요. 좀 들라고. 같이 들자요. 아유, 난 일 없어, 어서. 시운전이 제대로 될까요? 글쎄, 잘 되겠지, 뭐. 걱정 말고 어서 먹으라고. 시인가 제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했는데. 어이구,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왔어요? 수고했어. 불도젤은 어련고비를 넘겼기에 굴착기가 돼가는 걸 좀 보자고 왔어. 아니, 불도젤이 벌써 다 됐단 말이오? 한 주일 후에 올려보내주게 됐어. 어? 빠르구만. 아, 이러다 내 병수국장 동무한테 지겠는데요. 아, 회전대판이 다 됐다면서 뭘 그러? 아, 조립해봐야 알지요. 자, 갑시다. 아니, 국내에서도 타고 다녀? 아, 어찌겠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분초가 새롭수다. 수고하십니다. 예. 오셨구만이.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언제 오셨어? 지금 오는 길입니다. 정순동 병문안 겸 그 회전대판이 다 됐다기에. 그럼 병원에 들려오시오. 예. 조립하는 걸 보겠다고 따라 나서는 걸 겨우 말렸어. 예.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 벌써 시작하는군. 자, 빨리 빨리. 좀 더. 좀 더. 잘 맞았어. 부기사장님, 빨리. 예. 계시다. 예. 됐어. 빨리 조립하시오. 예. 예. 자, 이쪽으로 올라가. 조심히 걸으라고. 어머나. 아니. 언니. 야, 아, 어떻게 나왔어요? 거저. 어서 가보시자요. 아니, 안 돼. 자, 운전수 동무. 시운전. 알았습니다. 나 뭐라, 국장 동지, 안녕하십니까? 예비야, 이번에 큰일 했구만. 수고했어. 그래가,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네. 정말 수고했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가까이 있을 때 한 번 오셔달라고 전화를 하던 참인데. 왜? 네. 형수님 때문이지요. 이따가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 동지, 저 삼 동지한테서 전화 왔습니다. 알겠어. 내 인차 갔다 오겠어. 네, 알았어. 제 세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동지. 예, 방금 가조립해서 시동 지켜봤습니다. 됐어. 역시 나공공장답구만. 예? 그럼 두 주일 안으로 굴착기가 완성된다고 보고 오더라도 되겠어? 아니, 한 주일이면 충분합니다. 똑똑히 타산하고 하는 말이오? 글쎄, 절 믿으십시오. 좋소. 그럼 그렇게 보고 드리겠소. 예. 다만, 거기 병수 동무가 간다고 했는데 도착했소? 지금 현장에 와 있습니다. 병수 동무가 급히 와야 할 일이 제기를 했는데 가만, 거기선 방조받을 일이 없어? 일 없습니다.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럼 북중에 들려서 걸린 문제가 없겠는지 다시 확인하고 올라오라고 하시오. 그런데 동문에 남 문제가 풀렸다고 허리띠를 풀어놔서는 안 되겠어. 어제 기양에서 드라도로가 올라왔는데
수령님께서 보시고 매우 만족해 하셨어. 그렇습니까? 덕천에서도 2, 3일 간에 자동차가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조급해 하지 말고 실수 없게 해야겠어. 알겠습니다. 수고하오. 예. 자, 이런. 아니, 왜들 불이 죽었어? 유압계 통해서 기름이 좀 샌답니다. 응? 예. 그랬구만. 운전수 동무. 예. 기름이 많으세요? 예. 눈에 띄일 정도입니다. 그래도 그런대로 한 90% 힘은 쓸 것 같습니다. 그럼 됐구만. 예? 빨리 도색에 넘깁시다. 네. 국장 동무. 아니, 그 몸으로 왜 나왔어? 운전하는 걸 보겠다고 병원에서 뛰쳐나왔구만. 원성미도. 이대로 올려서 안 되잖아요. 어찌겠어. 상동지한테 한 주일 동안에 올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시제품은 이대로 올립시다. 벌써 당에 보고했을게요. 아니, 벌써 보고하게 했단 말이오? 예. 아, 이게 시간이 좀 빡빡한데요. 좀 더 완성시켜봅시다. 아, 시간이 없어. 국장 동무. 이거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같아서 안 돼서만 동무들의 의견을 참작하는 게 좋겠어. 낙원 노동계급이 당 앞에 내놓는 첫 굴착기인데 도색이나 미끈하게 해서 되겠어? 기준기! 네? 빨리! 네. 해체하시오. 자, 빨리들 해체하시오. 올라가자. 이젠 굴착기도 어려운 고비를 넘겼는데 나우같이 편히 올라갑시다. 중앙병원에 가서 본격적인 치료를 받아야지. 안 되겠어. 어서 그렇게 합시다. 직장장, 어서 떠날 차비를 하라고. 응? 저도 이번엔 본격적인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했더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든 유압기가 말을 안 듣는데 이대로야 어느 병원에 간들 재병이 낫겠어요. 치료를 받아도 여기서 생리를 맡으면서 받아야 빨리 나을 것만 같아요. 안 되겠어. 이번엔 내가 양보 못하겠어. 어서 그렇게 하시오. 직장장. 전 그러면 유학기가 된 다음에 굴착기를 올리는 날 같이 떠나겠어요. 고집도. 아, 반장동. 왜 왔어? 이야, 이 시린달 좀 봐주시오. 아, 이게 또 안 맞는구만요. 또 안 맞는다? 예. 그랬었겠는데. 알겠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 이거 정말 이상한데. 맞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이거야. 예. 자. 하. 이거 우리 때문에 굴착기가 못 나게 됐으니, 이거 정말 골치 아픈 노릇이다. 골치가 뭐 이거? 이거야 어디 가니 말라 견디겠어. 가만, 이렇게 하는 게 어떻소? 내 생각엔 국장한테 찾아가서 통사정을 하고, 바쁜 고비를 넘기자는 거요. 어떻게 해요? 시린다마는 쓰던 걸 때에 맞춰 내보내자고 해보자 말이오. 아, 회전대판 같은 둥지 큰 것도 때에 맞추자던 국장인데 아, 겉에 베지도 않는 이 시린다 쯤이야. 무슨 소리라고? 시제품의 낡은 시린다를 떼어서 옮기는 것은 노동교육의 깨끗한 양심을 더럽히는 겁니다. 뭐?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이해라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의견이야. 예? 이러지지 않습니다. 아무렴 시업도무가 자네만 못해서 그런 얘기를 했겠나? 아,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없는 소리를 하겠어? 장감기. 아, 저기 됐습니다. 내가 곧 가겠어. 네. 나와서 빨리 기관차를 떼어. 알았습니다. 부기사장 동무! 삼촌, 빨리 멈춰세워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직장장은 그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겪었는데 삼촌이 그러면 되겠어요? 죽기 싫다!
삼촌. 놔. 삼촌,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네가 뭘 한다 그래? 장룡, 저 정무기 장자인. 세워요! 언니, 일 없어요? 어딜 가요? 난 당에 보고드린 시간을 우길 수 없단 말이오. 전혀 당을 속이려는 국장 동지 행동에 찬성할 수 없어요. 동무, 당에서는 안 됐다는 보고보다 됐다는 보고를 더 절박하게 기다린단 말이오. 믿기시오. 국장 동지처럼 자기 공명과 출세를 위해서는 혁명의 리익도 양심도 다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속이빈 보고를 당에서는 기다리지 않아요. 뭐라고? 당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자기부터 먼저 생각하면서 당에서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 혁명이 얼마나 큰 손실을 입고 있어요. 우리 민의 충성심을 농락하면서 당에 걱정을 끼치지 않는다는 듣기 좋은 말로 실질 보고드려야 할 일들은 덮어두고 자기 낯을 내기 위해서 허위보고를 일삼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 혁명이 얼마나 큰 손실을 입고 있는가 말이에요. 일이 잘될 때에는 자기가 다한 것처럼 나서고 안될 때에는 뒷구석에 숨는 사람들이 실제로 책임지는 걸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제기되면 남보다 먼저 하자고 나서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기 때문에 당 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려는 사람보다 더 훌륭해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노동계급의 양심은 그걸 용서치 않아요. 쟤를 그냥 올려보내자고 했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말 좀 해보라고. 무슨 재매를 유고 앉아있어. 떡 나가라고. 가만. 다들 좀 앉게. 다시 모이느라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당원들의 모임을 가져야 하네. 시협동, 양심이 있으면 이 자리를 다시 보라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응? 바로 여기서 정순 동무가 수령님께 전우 복구 건설은 염려마시라고 말씀을 올렸고 또 철직된 지배인이 양수기를 못한다는 제의서를 올렸을 때는 그날의 엄숙한 맹세를 어긴 것 같아서 회의록에 눈물을 떨군대야. 근데 그 눈물이 차 마르기도 전에 임자가 저지른 짓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겠나? 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당원의 양심을 판 그 죄를 씻어낼 것 같소? 아, 그 일이 잘 안 되는 원인을 경각성이 해이된 데서부터 찾아봐야 한다고 그만큼 말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뻘뻘한 사람의 말에나 귀를 기울이고 다니면서 도대체 어쩌자는 거요? 어? 아니, 똘똘한 사람이라니요. 그럼 정표 영감을 의심하는 겁니까? 아, 똘똘한 사람이 아니면 왜 그따위 짓을 하도록 부추겼겠소? 난 그건 접수 못하겠습니다. 보세요, 아직도 정신이 덜 들었어요. 착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오만 책벌을 받아도 노동계급에 망신을 시킨 그 수치는 다 씻지 못합니다. 정말 지옥동무는 이 신성한 자리에서 맹세한 것을 다 잊어버렸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매사하는가? 깨끗한 양심으로 당과 수령님께 충성당하는데 사는 보람이 있지 않는가? 응? 동무들, 지업동무가 이렇게 된 책임은 보증인인 저한테 있습니다. 저도 같이 책벌을 받겠다는 걸 조직 앞에 제기합니다. 동무들의 비판이 아프더라도 곰곰이 새겨 생각해 보세요. 직장장 동무, 난 동무들의 비판을 탓하는 건 아니외다. 나로선 저 이 도면을 설계실에 가서 확인도 해봐. 할 건 다 했지만 계속 오자군다. 이제 와서 나 때문에 굴착기가 못 나게 됐으니 아이고야 정말. 지옥동무 재간에 설계대로 가공했는데도 매번 오작이 날 때야. 경각성이 해된 데서 찾아봐야 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류탄을 만들 때나 양수기를 만들 때 얼마나 복잡했나요? 예, 그 하긴 그런데. 아니 그럼 그 정표요. 그 문제는 제가 더 알아볼 테니 지옥동문 힘을 내서 한 번 더 해보세요. 예, 알았어다. 아유, 아버님 그만 드세요. 이럽시다. 이 모래가 여간만 좋진 않시다. 아직도 살아서 엄마
와라. 이놈이 바로 와. 못 간다. 아니 이게 이놈이 정체를 드러내놨구나. 아버님, 저 이런 놈. 아버님, 가자 이놈. 아버님, 아버님, 지청사. 아버님,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예, 아버님. 아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 아버지. 아버님. 아버지. 언니. 동갑이. 아니. 동갑이. 정신 차리라고. 어? 아버님. 아버지.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네. 지청자. 네. 미안. 아니. 빨리. 병원으로. 자. 빨리요. 좀 비키시죠. 병원을. 빨리 가시다요. 평생을 사람 꾸지 못한 내가 우리 장군님의 언덕에 나라의 주인이 되어 살아보고 집안에 당원까지 두고 살았으니 내 무슨 한이 있겠소. 난 그저 그 못된 놈을 믿고 중한 일에 끌어 큰일을 저지른 게 가슴 아프네. 하지만 그놈을 잡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눈을 감게 되네. 아버지. 저 때문에. 아니. 영애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난 어떡합니까? 아버지! 아저씨, 날 못 막아시오. 제가 미리 정신을 차렸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걸. 아저씨! 영애, 그만 그치라고. 자, 들어가자고. 어서. 체포현장 동무. 제가 경악성에 해이되어 좀처럼이 시린 달을 못 만들게 인증에다에 작가란 것도 모르고 이때까지 일을 막쳐놓았어도 됐네. 종편음의 정체는 내무소에서 다 밝혀냈네. 들어가십시다. 날 용서하시오. 저동문 한 당원으로서 자기 비판을 하고 있지만 나라의 중기의 생산을 책임진 내가 범한 과오는 저 동무의 과오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국장 동무, 시협 동무, 제가 아니요. 우리 힘을 합쳐서 빨리 굴착기를 완성합시다. 예,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모두 왔습니다. 그래? 예. 그럼 어서. 안녕하십니까. 자, 들어오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직장장 먼저 들어오시오. 먼저 들어가십시오. 아바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방부 수고했어. 동무들, 수령님께서는 굴착기 시운전을 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매우 만족해하셨소.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굴착기를 완성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다 보고드렸더니 매우 교훈적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지금 일부 일꾼들 속에 당과 외교를 하면서 호의보고를 하거나 시제품이나 내놓고 만세를 부르고 마는 현상이 적지 않은데 이번까지 지내고 보니 역시 어려운 때에 고락을 같이 한 당원들이 다르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정승동무를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소. 서기동. 예. 정승동무, 이건 수령님께서 동무에게 보내주신 산삼이오. 수령님께서는 아직까지 동무의 치료 대책을 세우지 않는 우리들을 몹시 나무라시면서 자강도에 있는 어느 한 노인이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위해 보내온 이 산삼을 동무에게 돌려주도록 배려하셨소. 수령님께 보내온 산삼을. 그렇소. 그리고 이번에는 꼭 중앙병원에 데려다 입원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승동무와 같은 동무들은 공장 가까이 두어서는 절대로 치료를 받지 않는다. 곁에 데려다 놓아야 꼼짝 못하고 온전한 치료를 받는다고 하셨어. 상동이지. 그것만. 그것만 받지 못하겠어. 진짜냐? 쓰세 버렸죠. 수령님 망상에 도서원 굴착기를 계속 만들어 올리겠다고 말씀드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자나깨나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 일념으로 불타던 우리 주인공의 심장은 고동을 멈췄다. 30년 세월이 지난 오늘 영광스러운 우리 당 중앙은 그의 고결한 삶을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국민의 최대 영예인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하도록 배려하였다. 하여 우리 주인공의 고결한 삶은 오늘도 우리 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영원히 살아 빛나고 있는 것이다.